사실 저희도 그 우주 건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. 지금 뭐 달 궤도선도 못 보내고 탐사선도 못 보내는데 무슨 우주 건설이냐.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 그 선두 그룹과 되게 유사한 그리고 일부는 능가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전 9년 동안에는 핵심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달 표면에 어떤 유인 기지 건설하는 새로운 과제를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핵심 기술들을 잘 개발을 해왔고 얘를 이제 결과물로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주 농업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도전이지만 핵심 기술 개발부터 차근차근 한다면 다른 우주 선진국을 뛰어넘는 어떤 키 테크놀로지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